저는 제가 요즘 써봤던 토너 패드들, 신상 패드들 여러 가지 중에 별로였던 거 다 제하고 진짜 핵심만 좋았던 것들만 알짜배기로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렛츠고! 첫 번째 패드는 도마토리 하이퍼 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예요. 특별히 지금 더블 기획이라 이 세트 하나에 리필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개이덕 사실. 밀착 케어를 위한 패드 3종 라인업을 더 강력하고 새롭게 리뉴얼 출시했거든요. 먼저 기존 도마토리의 베스트셀러인 시카 거즈 패드. 기존 제품도 정말 잘 썼는데 패키징도 달라졌고 패드가 정말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더라고요. 두께도 훨씬 더 얇아지고 리뉴얼된 버전은 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은 탱글 촉촉한 젤리 재질의 젤리면, 그리고 한쪽은 소프트한 거즈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패드 모서리를 들어볼게요. 양면이 다르죠? 소프트 거즈면은 부드럽게 닥터로 사용하기 좋고 탱글 촉촉 젤리면은 피부에 밀착력 있게 촥 붙여서 팩토로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팩토와 닥터가 모두 가능한 2인1 진정 패드이고 전 리뉴얼된 버전이 훨씬 더 활용도도 높고 닥터의 기능에 팩토의 밀착력 기능까지 함께 담아가지고 진짜 유용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 이것도 역시 더블 기획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시카 거즈 패드가 밀착 진정 효과가 있었다면 요거는 블랙헤드 피지 피부 각질 고민에 좋은 모공 패드인데 얘도 진짜 핫했었죠. 보다시피 9버전도 되게 잘 썼는데 얘는 피부결 케어하는데 진짜 좋아요. 얘도 양면인데 한쪽은 이렇게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엠보면, 한쪽은 플레인 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엠보면은 닥터로 사용하기 좋고 플레인 면은 팩토로 사용하면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팩토보단 얘는 결정리에 좋아서 닥터로만 거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피지물이 많을 때 얘로 한번 닦아주면은 진짜 결정리 잘 되고 진짜 좋아요. 방금 보여드린 기존 더마토리 패드들은 제가 리뉴얼 전에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처음이거든요. 얘는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레티날에 저분자 콜라겐을 배합하고 마데카소사이드 성분도 들어있어서 순해요. 또 얘는 특별히 좋은 점이 뭐냐면 탄력 기능에 걸맞게 원단이 밴딩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쫀득쫀득 쪼압쪼압 늘릴 수가 있어요. 이마, 턱, 목 어디든 고민 부위에 맞게 늘려서 붙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유용해서 쓰는 재미가 있고 기능성 성분은 들어가 있지만 순해서 자극도 없고 좋았어요. 다음은 더랩파이블랑투 그린 플라보노이드 패드. 이 패드 굉장히 얇습니다. 고밀착 씬 패드예요. 이렇게 손가락 비춰봤을 때 투명도를 보시면 굉장히 얇은 게 보이시죠? 얇아서 자극이나 마찰 걱정이 없고 진짜 딱 수분 진정 기능에 특화된 패드. 결정리가 된다거나 막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액도 굉장히 충분히 머금고 있고 진짜 진정 효과가 탁월해요. 자극적이게 탁월한 느낌이 아니라 순하게 탁월한 느낌? 기본에 진짜 충실하고 확실한 진정 효과를 원하면 추천하는 패드. 다음은 셀프젠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인데요. 이렇게 라운드 커팅이 되어 있고 이것도 닥터보다는 그냥 팩토로 피부 열감 진정해주기 좋은 패드인데 이것도 원단이 얇아가지고 착 피부에 붙는 게 보이시죠? 방금 보여드린 더랩바의 블랑드 패드가 순한 진정 효과였다면 이 패드는 빠른 쿨링 효과라고나 할까? 피부 온도는 확실히 내려가요. 쿨링감이 찐 좋은데 여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치약이나 가글 같은 약간 화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누구는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취향 맞게 쓰시면 될 듯하고 다음은 이츠스킨 파워 C 포뮬러 LI 토너 패드. 이츠스킨에서 유명한 감초 라인 계열의 패드인데 특이한 게 안에 감초 추출물이 이렇게 콕콕 박혀있는 게 보이는 패드예요. 앞서 보여드린 애들보다는 원단이 확실히 투명도 없고 좀 두꺼운 게 보이시죠? 얘는 확실히 팩토보다는 결정리용 닥터에 특화된 패드예요. 요건 또 좋은 게 뭐냐? 피부에 피지 쌓였을 때 이렇게 닦아냈더니 노폐물이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면 피부결이 굉장히 반질반질해지는 느낌이라서 블랙헤드, 피지 제거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비건 임팩트의 클린 앤 글로우 청보리 퍼스트 라하 토너 패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각질 제거에 좋은 라하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결 매끈하게 정돈해주는 결정리용 패드인데요. 은은한 그린빛이 돌고 얘가 좀 다른 패드들에 비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긴 합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차피 저는 닥터용으로 쓰는 편이라서 뭐 사이즈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도 역시 한 면은 일반면, 한 면은 엠보면인데 엠보면으로 각질 결정리해주고 라하 성분이 좋은 게 아바, 파 같은 각질 제거 성분들 중에 가장 자극도가 적어서 민감하신 분들도 그래도 안심하고 결정리용으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요즘 사용해보고 좋았던 패드들만 쏙쏙 골라서 리뷰해봤습니다. 용도별로 정리해서 설명했는데 보시고 니즈에 맞는 제품 찾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